머리 하나로 묶은 상태고요. 머리끈 사이에 손가락 끼워주시면 되는데 위에서 손가락 넣어서 밑에서 머리 잡아서 쏙 빼주시면 돼요. 머리 잡는 양에 따라서 번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쏙 빼주는 머리를 너무 크지 않게 빼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 그대로 위로 올려서 실핀으로 원하는 만큼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머리가 숱이 많다면 머리를 너무 두껍지 않게 최대한 얇게 펴서 고정해 주시면 실핀이 튕기지 않고 고정이 잘 돼요. 남은 머리 안쪽으로 숨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머리 묶어주면서 끝을 이렇게 쏙 빼주세요. 밑으로 눌러서 이렇게 번이 밑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 반 나눠주세요. 오른쪽 번에 손가락 집어넣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전체 머리 모아서 손으로 잡아서 그대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빼주신 다음에 머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올려주세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잡아서 머리끈 사이에 머리 완전히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한번더 잡아당겨서 남은 머리가 길다면 두 바퀴 정도 돌리셔도 되고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최대한 안 보이게 짧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냥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양 더 만들고 싶으시다면 가운데쯤, 그러니까 머리 중간쯤 잡아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핀을 전체적으로 꽂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이사이 고정하다 보면 어느 곳은 들어가고 어느 곳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잔머리는 스프레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묶어보시고 올림머리 예쁘게 해보세요. 머리 하나로 모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엉키지 않게 손으로 빗질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머리 밑으로 스카프 넣어서 양쪽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느슨하지 않게 묶어주세요. 머리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는데 내려주는 위치에 따라서 번의 크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남은 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때 스카프 묶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게 예쁘겠죠?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서 스카프를 여기 탑 부분, 정수리 있는 부분까지 끌어올려서 그쪽부터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모양이 저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해보시고 모양이 같은 모양이 나오시면 뒤로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위쪽부터 내려서 헹수는 게좀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한번더 리본 모양으로 묶어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양쪽 옆머리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머리는 봄에 어울리는 스카프로 예쁘게 한번 묶어 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